네, 어제 산사태가 일가족을 한꺼번에 덮칠 만큼 강한 비가 내렸던 충남 논산에는 오늘도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한채희 기자. 네, 저는 충남 논산시 광성면에 나와 있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곳은 저수지가 아니라 이렇게 논과 그리고 마을 배수장이 있는 곳인데요. 지금 모두 잠겨서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제 어른보다 이제 키가 훨씬 큰 전봇대도 반 이상 잠길 정도로 비가 정말 많이 왔는데요. 그제부터 충남권에는 200에서 400mm의 매우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과 내일 사이에도 30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어제 홍수주의보가 발령됐던 금강 대부분의 대교에는 오늘 새벽부터 수위 8m를 넘어가면 발령되는 홍수경보로 변경됐습니다. 논산 대교가 있는 논산천은 이미 홍수경보 기준인 9m까지 0.5m 정도 남아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지금 도로와 농경지가 물에 차 보이는데 또 곳곳에서도 인명피해가 있더라고요. 네, 충남 지역에서는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200여 세대 그리고 300명이 넘는 주민들이 대피소로 몸을 피했습니다. 제가 지난밤 논산의 한 대피소를 다녀왔는데요. 주민들 목소리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마당까지 물 차는데 나왔어요. 거기 더 있다가는 큰일 나게 생겨서. 변형사면 침수돼가지고 뭐 할 얘기도 없지. 뭐. 그 도로에서 우리 집이 제일 짚어가지고 우리 집에 여기 물까지 찼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골목에도 물이 들어차서 마을 입구는 통제됐고 빗물이 강물처럼 불어나 부유물이 둥둥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어제 논산의 양지추모원 납골당에서도 산사태가 일어나면서 노부부가 숨졌고 어제 오후 5시 반쯤 아산에서는 낚시객이 실종돼 소방당국이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연일 내리는 장대비에 추가 피해도 우려되니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남 논산에서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